안녕하세요. 슈가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슈가레인의 조한빛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닐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바닐라는 요즘 제과에서 폭넓게 활용이 많이 되고, 옛날 옛적에는 바닐라 합성 착황유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진짜 바닐라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바닐라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번만 하시면 베이킹을 하실 때 훨씬 더 편하게 베이킹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바닐라 빈에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엔 바닐라 익스트랙트, 바닐라 에센스, 바닐라 오일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는 바닐라 페이스트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씨를 사용하고 남은 줄기는 바닐라 파우더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은 바닐라 시럽. 바닐라 시럽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 다른 영상에서 참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이 바닐라 빈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죠. 그리고 바닐라 빈은 보통 마다가스카르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익숙한 그 맛과 향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산이에요. 요즘은 이제 타이티산도 보여서 타이티산이랑 마다가스카르산 같이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타이티만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다가스카르산을 사용하시면은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닐라 엑스트랙 에센스 오일이 있는데 살짝 조금씩은 달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액체 형태여서 여러분들이 이 반죽이나 그런 데 넣으시면은 이 잡내를 잡아주는 데 효과가 있어요. 바닐라 엑스트랙이랑 에센스는 구워놓으면 좀 휘발성인데, 오일은 그래도 조금 남아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더라도 바닐라 씨나 바닐라 파우더보다는 향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잡내를 잡아주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닐라 페이스트인데, 바닐라 페이스트는 바닐라 씨를 약간 이렇게 꺼죽한 형태 있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딘가에 정해진 양을 딱 넣고 싶을 때 사용하기 편해요. 그런데 어쨌든 바닐라 페이스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바닐라 씨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닐라 페이스트를 사용하던 바닐라 씨를 긁어서 사용하던 여러분들이 양을 잘 맞추면은 원하는 맛과 향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바닐라 파우더예요. 지금 바닐라 파우더를 만들 거라서 이렇게 놔뒀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걸 보시면은 줄기예요, 줄기. 근데 그냥 줄기는 아니고 이 안에 씨를 다 긁어서 이제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줄기가 남잖아요. 줄기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바닐라는 마지막까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줄기는 여러분이 말리셔서, 말리는 거는 뭐 건조기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오븐에 잔열을 사용해서 말리셔도 되고, 그래서 완전히 말려서 이제 건조시켜 주신 다음에 이렇게 푸드 프로세서 혹은 이런 블렌더에다가 넣고 갈아주시면은 이게 바닐라 파우더예요. 진짜 바닐라 파우더인 거죠. 이 바닐라 파우더를 따로 구매하실 수는 있는데 보통 엄청 비싸기도 하고, 어차피 바닐라를 사용을 할 거면 남은 줄기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닐라 파우더는 언제 사용하고 씨는 언제 사용을 하냐, 왜냐면 씨가 있고 여기 바닐라 파우더는 사실상 줄기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뭔가 바닐라의 그 맛을 우려내야 될 때 크렘 파티쉐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가나슈를 만드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바닐라 향을, 바닐라 맛을 이런 액체에 생크림 혹은 우유 같은 데 우려낼 때 사용할 때는 씨를 사용을 하시고, 반죽 안에다 넣을 때 바닐라 파운드를 한다, 바닐라 컵케이크를 한다, 뭐 아니면 뭐 바닐라 휘낭시에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파우더를 넣으시면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바닐라 씨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파우더를 사용하시면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바닐라 시럽이 있는데, 사실 바닐라 시럽은 베이킹에 사용을 하시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카페 사장님들도 많으시니까 음료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닐라 라떼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면 진짜 맛있죠. 당도 자체가 높고 시럽 자체가 좀 묽기 때문에 이 베이킹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음료할 때 사용을 하시고, 이 바닐라 시럽 만드는 방법은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어요. 자, 이렇게 쭉 바닐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바닐라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바닐라 파우더는 만들면 되니까 바닐라 파우더 만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바닐라 파우더 같은 경우는 바닐라 빈을 완전히 말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바닐라 줄기를 갈아 주시면 되는데, 양이 너무 적으면 잘 안 갈릴 거예요. 그래서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소량이다 하시면은 이렇게, 저는 이제 핸드 블렌더가 이제 앞에 이렇게 부속품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양이 나는 많다 하시면은 아예 푸드 프로세서에다가 돌리셔도 되고요.
여러분 이게 바닐라 가루예요. 바닐라 가루 진짜 맛있는 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최소량이 안 되면 갈았을 때 곱게 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닐라 빈 충분히 모아서 10개 갖고도 안 되고 훨씬 더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모으셔서 갈아주시고 균일하게 고운 입자를 원한다 하시면 체에 한번 걸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고운 입자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베이킹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바닐라 형태의 재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여드렸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슈가레인의 조한빛이었습니다. 다른 베이킹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면 이쪽을 눌러주시고 베이킹을 더 깊게 배우고 싶다 하신 분들께서는 슈가레인 온라인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